영어회화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너무 안 느는 것 같아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세월에 나도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길면 한 달? 이 정도 해보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 좋은 영어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멘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어회화 학습은 장기전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간에 꾸준히 학습을 하시려면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멘탈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내 실력이 어떤지랑 관계없이 내가 정한 영어 공부법으로 매일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금은 영어가 안 들리고 말문이 막혀도 내가 선택한 방법을 일단 믿고 계속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느는 게 바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 지금 영어를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번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영어회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독학을 했었죠. 그런데 독학이라는 게 사실 남의 말 듣고 내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지 확신이 안 서서 며칠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학원에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학원에 가니까 일단 돈도 냈고 강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 8개월을 다녔죠. 그럼 그 이후에 영어회화 공부 끝났냐? 그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안 들리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스스로 여러 가지 영어회화 공부법을 찾아서 직접 실천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내과학도 연구해서 그것을 회화 학습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 3개월 쭉 꾸준히 하다 보면 한 1개월을 쉬고 또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되게 사람의 기계가 아니잖아요. 무슨 제가 로봇도 아니고 막 지금까지 거의 7년인데 매일 영어 공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어를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회화 학습을 할 수 있었는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강력한 동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2016년도에 처음 회화 학습을 시작했을 때 공인회계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를 내가 잘 해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8개월을 꾸준히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로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또 이제 영어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회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졸업 이후에도 계속 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영어회화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멘토잉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동안 수천 명의 학습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확실히 내가 영어회화를 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 꾸준히 참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계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영어회화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스킬이잖아요. 이렇게 확고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어려운 영어 대사 따라 말하는 학습 그것을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학습하실 수 있게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문제없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회화 학습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강력한 동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없으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영어회화 공부라는 게 장기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학창시절 때 억지로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딱 시험 기간만 공부하고 끝나면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이게 무슨 중간고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회화 공부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어회화 공부하는 게 싫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계속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영어 쉐도잉입니다. 영어 쉐도잉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니까 영어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치고 쉐도잉 안 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라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영어 회화 공부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쉐도잉을 무조건 루틴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쉐도잉 알았으니까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바로 컨텐츠입니다. 일단 내가 선택한 컨텐츠가 나한테 맞아야 돼요. 남들이 프렌즈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렌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쉐도잉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의 추천으로 노팅힐이라는 영화로 했었거든요. 방법도 무슨 대사를 100번 듣고 따라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하루에 두세 번만 봐도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평소에 로맨스 영화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 없지, 이거 대사 따라 말하는 건 힘들지,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지, 정말 고역이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영어회화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 그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쉐도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자기개발 분야의 영상들로 쉐도잉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연설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뇌과 관련 영상들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쉐도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은 평소에도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이걸 영어 표현으로도 익히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즐겁게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으려면 공부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앉기도 전에 아 오늘 또 30분에서 1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면 앉기도 싫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압박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하시는 분량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가 의지력이 많아서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몇 시간씩 영어회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적더라도 이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영어회화 공부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는 것, 그래서 학습 분량을 확 줄여서 무슨 영어 한 편으로 쉐도잉 하거나 미드 전 시리즈 쉐도잉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찍어서 그 영상에서 한두 문장 정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편하고 부담 없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실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 워너비처럼 잘하는 사람들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내 상태랑 그 사람의 실력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생각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 사람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뿐인데 다만 아직 그 시간과 노력의 양에 충분하지 않을 뿐인데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회화를 해야 된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원어민과 같아져야 영어 회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하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냥 단순히 가끔 여행 다녀
그리고 가끔 여행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 좀 하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동시통역사처럼 영어회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어회화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여행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했다 그러면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저처럼 영어로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가 높다면은 사실 뭐 더 오래 영어회화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건 정말 그 개인 성향과 가치관이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영어회화를 잘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듣고 말한 한국어도 맞춤법을 틀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우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영어해야 공부한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영어회화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강력한 동기,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입니다. 자, 즐거우려면 먼저 효과 있는 공부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하면 충분하고, 사람마다 영어로 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신다면 강력한 멘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영어회화 공부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혼자 영어회화 공부를 할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계속 작심삼일만 반복하고 포기를 했었는데요. 학원에 등록을 하니까 8개월 정도 강제로 꾸준히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래 하니까 그 방법의 효과를 떠나서 회화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 꾸준하게 해야 효과를 보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꾸준히 해보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머리 아프게 공부법을 찾거나 자료를 찾거나 막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영상만 틀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세요. 현재 6개월 이상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월 새로운 커리큘럼이 추가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댓글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